뭐야 이거?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예. 그 태박 씨? 태박 씨, 밥 먹으러 왔다고요. 아,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의 메뉴는 뭔데요? 그냥 진짜 순순히 밥 먹으러 온 거야? 진짜 밥 먹으러 왔어. 진짜 밥 먹으러. 너 아니 너는 약간 좀 쉽게 먹어? 저요? 어. 아 근데 우리는 어.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누구시죠? 네네. 대학의 고객님 경상북도 일성에서 연락드려. 내 핸드폰 아니야? 누구 거야? 야 내 핸드폰이냐? 어. 야 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아 내 폰 왜 받아? 내 핸드폰을 쳐들어가네. 신청했었잖아. 바로 받아. 아니 나 여기까지 온 김에 약간 좀 그러고 싶네. 약간 좀 집밥 약간 이런 거 좀 보고 싶지 않아? 한잔치아 비비님? 즉석으로 할 수 있는 집밥. 내가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이거 당신도 오네.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너 어디서 왔어? 지금 나 개포동에서 왔어. 어, 지금 여기서 누가 보면 어디 울릉도 국도에서 온 거야. 서울권에서 온 거 아니야 당신네들. 어? 그럼 진짜 뭐 사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해줄 거면은 내가 그냥 해주는 거 먹고 아니면 그냥 시키는 거 먹고. 제가 반찬 어떤 거 만약에 해주시면 구운 끓일 수 있어요. 둘이 해가지고 약간 좀 신혼 느낌으로 하면 되겠네. 뭘 신혼 느낌이야? 그렇게 중요한데. 나 약간 장인어른 느낌. 나는 형 괜찮아. 형만 형이 저는 바람둥이야. 미안해 나도 너 관심 없어. 아니 너 진짜 몰랐냐? 나 진짜 몰랐지. 나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나 진짜 머리도 덜 말린 거 같은데. 머리는 원래 덜 말린 거야? 아 근데 애가 이게 스타일이야 이게. 야 왜? 아니 그림 나와. 무슨 그림? 피들컵물이요? 아니 어떻게? 너 나는 안 나 솔직히 뭐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다 맛있어가지고. 뭐 결정장이에요. 아 괜찮아요. 한번 선택해봐 그래도. 약간 좀 아침이니까 밥 먹고 싶다며. 너 골라. 중식은 좀 별론데 아침이니까. 한식? 너 한식 먹고 싶다며. 한식 한식인데 나가 좀 국물이나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아 그럼 본인이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몰라 네가. 아니 옆에서 궁금증 아니 구질병이야. 테스트 하는 거니까 골라 김치찌개? 가라 그냥. 왜요 김치찌개예요. 깨닫기 비닭 먹으면 합방 500개예요. 500개나 먹었어. 저는 안 먹습니다. 아침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럼 각방 1000개. 아니 오늘까지만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먹으면 된단 말이야 당신도. 아 우리 말고? 응. 저 열심히 볼 수 있어. 아니 형님 그 불닭 볶음면 그 한 개 해주세요 형님. 불닭 20개 있다 3개 쌉 가능. 아니 한 개만. 한 개만 해주세요 지금 형님. 한 개만. 성태형 형도 지금 아 하나만 하니까 왜? 아 말 듣게 안 듣네요 진짜. 나의 멘트한테 무슨 심리가 그게. 아 형님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일단은 저 먹으면 되죠 일단 내가 먹으면 되지. 아니 한 입씩 하자 한 입씩 한 입씩 한 개만 먹으면 되잖아. 한 개만 먹으라 그랬잖아. 아 새끼야 먼저 먹는 거 좀 불쾌한데. 나중에가 깨방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너랑 나랑 하자 맞아. 아 얘가 뭐 너부터 먹어. 아 나는 왜 선택권이 없어. 너 마지막에 먹어야지. 아니 불닭은 좀 괜찮잖아. 아 너무 잘 먹는다 김치야. 아 맛있어? 뿌려도 되냐? 오늘 생얼로 가고 싶어? 아, 네, 그 뭐냐, 저희가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근데 너 원칩도 먹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함께 지낸 지 이제 3년, 자그마치 이제 2년 반, 3년을 향해 가는데 우리. 오, 진짜 드시네? 진짜 드시네? 이런 거 이런 거 먹은 거 왜 죽어들지 않아? 이게 맞는데? 이야, 그래도. 이러면은 제가 만들어 내가 만든 거야. 이러면은 제가 뭐가 돼요? 김밥. 뭐야? 아니 조금 하지 마. 요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돌아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너 깨박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얼굴로만 딱 봤을 때. 얼굴로만요? 그 약간 대학교 과방에 과잠 있고 맨날. 소파에서 누워서 숙취 때문에 복학생? 네 복학생. 근데 인기는 좀 있을 것 같아. 다 먹었으면 각방 3000개 사다리 몰빵 3000개 선택해요. 이기실래요 형님? 아니 사다리로 가자고 사다리. 어? 몰빵으로 가자고 몰빵. 어? 어때? 아 소희 네가 걸리면 3000개야 맞잖아. 맞는데. 하자고 오케이. 나는 항상 말하는데 나 럭키가이야. 나 운이 타고난 사람이 델룸 델이야. 나도 럭키가이야. 나 진짜로. 그럼 저 바꿀래요. 뭐? 어디 몇 번? 에스랑 동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3번 좀 괜찮긴 한데.
녹지 배그 1 코인 미션 받나요? 간다. 가자. 아, 일단 밑에, 꽝이다. 일단 꽝이다. 밑에 3천을 넣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우리 속으신 것 같아요. 난 맨날 했는데? 와, 다 봤나요? 이거 상패야 되지 않아? 오, 야, 엄청 크네. 이거 상패야 상패. 아, 앉아 있어야겠다. 상패야. 아이러 소리. 아, 너보다 커. 우리가. 아, 오버하지 마. 없지. 엄청 큰다. 어어, 삼계탕이 더 낫다. 어? 시켜줘야겠다. 잘 시키셨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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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형님이라니까. 못해주셔. 대박 못해주셔. 이건 어디서 났어, 숟가락? 이 집에 있던 걸 봤지. 금무스, 이거 진짜 금이. 저희 맛집이네. 전복, 전복 좋아하시는 분? 먹어 너. 전복 없어서 먹는 거야. 전복 안 먹어. 왜? 해산물을 못 먹어. 너 아예 해산물을 못 먹어? 가까운 거 먹어? 그게 아니라 난 전복이. 왜 왜? 전복이 없다고? 봐봐 아래. 오, 왜 없어 진짜로? 형님 전복도 드셨어요? 응. 어? 전복 먹었어요? 야, 대표님 먹은 거 아니냐 이거? 이거 몰라. 왜 전복이 하나 먹냐? 아, 안 온 거겠지. 아, 구독하자. 아, 너 클럽 가가지고. 클럽 몇 번 가봤어? 다섯 번은 갔는데. 어, 그냥 좀 갔네 그래도. 그럼 정인가한테 물어봐. 응? 옆에 루스 있잖아. 석기 공주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니 식혜 어디 있냐고? 기억이 안 좋았어가지고. 왜? 친구들이 약간 홀수였거든요. 아, 약간 친서에서 다섯 명이서 갔는데 조류털 없어지고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아,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말할게. 우리는 딱 말할게. 세 명 가잖아. 세 명 같이 가. 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라고. 응? 간다. 아니, 만두 시키면 만두 왜 하나도 안 먹어? 아유, 뭐 다 먹고 에피타이저로 먹어야. 에피타이저가 뭐야? 깨박이 찌빡이님. 에피타이저가 밥 먹고 스쿠땡으로 먹는 게 에피타이저야. 무식한 거네. 나 어제도 갑자기 촬영 끝나고 딱 누워 있는데. 어, 뭐야? 전화 있잖아요. 어, 미안해. 누워 있네. 아, 전복 있었네. 그러니까 왜 대표님 조심하냐고. 아, 왜 이렇게 침을 튀겨? 아니, 그거 궁금해. 아프리카랑 있을 때랑 트위치 있을 때랑 어때? 아프리카가 방송하기 더 편한 것 같아. 야, 오자마자 트위치 전원 꺼버렸네. 트위치 때 몇 명 맞아? 어, 궁금한데 갑자기? 100? 어, 진짜 많이 맞아. 아, 진짜 조심히 했어요. 영역 표시 하는 거야. 이 새끼 영역 표시 존나 하잖아. 여기저기. 아, 알았어. 아, 그래, 영광이야. 솔직히 넌 담배 안 피지? 좀 피지? 아니 왜? 아, 쓰레기가 담배 권유를 하시네? 아니 귀요 싶어 하냐 요새는. 한 번도 핀 적 없어? 솔직히 호기심 때문에 있어. 대학생 그러니까. 때 숙소에서 저 빼고 다 담배 피워가지고. 와, 아, 그러면 친구들 그 페이스북이랑 입사... 한잔하고 있다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나가 봤더니 술 담배를 피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있길래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너 왜 항상 혼자 남냐? 뭐가? 어? 친구들이 그렇게 이모가 출중해? 아, 이뻐? 이뻐 예뻐요. 사진? 왜 단톡방 있냐? 초대해줘. 버스를 했는데. 단톡방에 버스를 뭐... 아, 근데 제가 그거 사기치면 안 된다. 얘 프로필 사진 봤어.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너 뭐가 프로필 사진 보고 복지 못쏠 유. 아, 너 목소리야? 응. 그럴 수 있어. 창피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못쏠 아니라고요. 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보이네 보이네. 친구들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래서 봐봐. 보여줘 친구. 우리만 보. 우리만 보게. 진짜요? 아, 저 새끼 어, 진심이야. 아, 한번 보여줘. 아, 공금도 궁금하잖아 사실. 아, 궁금만 하지. 근데 저기 네가 그래. 진심이네. 응? 아니, 너 왜 외로워? 아니, 난 진짜 외로운 감정을 아예 못 느낀다. 어? 난 존나 바쁘게 사니까. 아니, 방송만 하다 보면 그 외로운 감정 끝나면 자고 그것도. 사람 자고 하니까 안 외로운 거 같지. 외로운 감정을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얘가 그런 말을 해요. 외로운 건 아닌데 적적하단 말을 하도 자주 해. 새벽에 전화. 아, 형님 뭐, 적적. 디저트. 무슨 사람이야? 그런 게 있었어? 디저트. 어, 전복에 이거까지 먹으면 뭐 오늘.
큰일 나겠는데? 어? 야, 이거 홍삼 이거 열 만 사람 먹으면 안 되잖아. 아, 그런 게 있어? 어, 나 이거 나 먹으면 안 돼. 아, 열 많은 사람 먹으면 안 돼? 제가 사온 건데. 아, 아 너가 사온 거야? 잘 먹게 해보자. 아 근데 나 배운 여자네. 나 올 때 빈손으로 안 하고. 내가 맨날 형 부산 살 때 맨날 그 주스 사들고 왔잖아. 사오지 말라 했잖아. 씨. 포용된 거 봤어. 이 새끼야. 사왔으면 고맙다 못하면 안 주고 심어. 안 먹는데 왜 그걸 하냐고. 갈 때마다 근데 냉장고에 음료수 없잖아. 그거 처먹은 거 아니야 당신이. 게시글이 없어요. 아 양친하네. 아. 아니 팔로우해요. 아니 사진이 하나도 말이 되냐? 아니 인스타를 안 해요 잘. 취소해가지고 요즘. 아 한시네 벌써? 그럼 가가지고 한시 넘어가가지고 바로 하자고. 어때? 벌칙 뭐 할래? 벌칙 걸래? 아니 그리고 그거 일단 컨텐츠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보자. 아 지금 전화할까? 아 세훈 언니가 지금 카톡이 왔는데. 뭐래 뭐한테? 100만 원 지원이고 몇 대 몇인지. 100만 원이나 지원해줘? 어떻게 많이 괜찮은데? 엄청 개시 엄청 개시긴 해. 어. 오, 많이 해주시네. 아 이를 우결하라는데. 나 우결이요? 나도 싫어 임마. 난 차라리 그냥 석고대지 않고. 아 저 우결을 진짜 방송 중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첫 우결을? 아니면 시간으로 하든가. 그만해. 아 진짜. 아, 시간 좀. 그거 하자. 술값 내기 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래. 네, 가자.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가는 이거 거야? 이거 다음에 또 먹으러 올 테니까 이거 챙겨놔. 이거. 진짜 하고 있나? 뭐 하자는데? 그만해. 아니, 이거...